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네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씀도 해주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네.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이럴 때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제일 큰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기관이나 또는 이제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들이 배운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비중에 변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 열렸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 정치인들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 속에서도 그 인식이 그러니까 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자기들은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인식을 못해요. 그냥 뭐 그림 가지고 우리가 장난 좀 했는데 근데 그게 상대에게는 정말 극단적 선택을 정말 이게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주연 씨, 박지연 씨가 한 일도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일단은 이게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이제 이 형량도 사실은 네. 일반 법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형량인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정말 큰 일을 하신 거고요. 저도 이제 행정을 담당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남성들이 인지하는 불안이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정치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안심기각길 지원을 왜 돈을 들여서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 귀가 지원 사업 또는 뭐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뭐 많이 설치한다든지 네,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남성들 일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뭐 왜 그러지? 예, 이해를 못하니까 네. 상황이 다르니까 전 제일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공 영역에서 이건 정말 중범죄입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청난 큰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이게 규범화하는 과정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알려주는. 네. 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심선언. 나 이재명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네, 사인해 주시면. 제가 그거 마이크 좀. 네네네. 네. 제가 언젠가는 말이죠, 네. 말이죠. 이런 말을 안 쓰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예. 네. 여전히 이 성불평등이나 여성들의 피해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이라고 쓰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이거를 이제.